저희가 봤을 때 어 괜찮다 예쁘다 하면은 예쁘다고 생각해요. 제 눈에만 예쁜데. 안녕하세요, 메이크업 아티스트 오성석입니다. 남들이 봤을 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파격적이고 좀 아트피스도 좀 만들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. 처음 헤드피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메이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작더라고요. 생각보다 범위가 좀 작아서 얘기하다가 이런 거 만들어봐 해서 그렇게 만들다가 좀 재밌어가지고 계속. 예를 들어 사진은 되게 폭이 넓죠. 사람도 바뀔 수도 있고 뭐 배경이 바뀔 수도 있고 옷이 바뀔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메이크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작으니까 뭔가 메이크업을 하고 뭐 헤드피스를 한다던가 그런 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. 좀 더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세지고 좀 다듬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. 마냥 저 세상의 쌤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다가 조금 뺄 건 빼고 다듬 건 다듬고. 저는 진짜 단순 재미예요. 그냥 재밌었어. 좀 더 나다운 걸 만들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진짜 뭐 재밌고 사진 잘 나오면 좋고. 그래서 제가 재밌게 하는 일이 나중에 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. 저희가 뭐 이렇게 그냥 찍었는데 어디 보내고 그게 또 실리고 약간 이런. 처음에 그런 작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. 많이 하다 보니까 연락도 오고 또 저희는 재밌는 걸로 그냥 제가 원래 하고 싶고 재밌던 걸로 작업하면 그게 또 어디 실리고 일이 되고 그런. 일단 뭐 해서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때 그 느낌을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. 사진에 나오는 느낌, 그 모니터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느낌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좀 괜찮으면 괜찮은 것 같다, 뭐 부족하다 하면 수정하고 그러는 편인 것 같아요. 저희가 봤을 때 괜찮다 예쁘다 하면 예쁘다고 생각해요. 예쁘다는 게 조금 사람마다 워낙 다르고 또 나라마다도 다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. 그래서 너무 그런 거를 막 다 생각하지 않은 지는 꽤 된 것 같아요. 제 눈에만 예쁜데 뭐 요즘 계속 하고 있는 플라워 스터디라는 걸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. 최근 그냥 꽃을 표현하는 건데 1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어떤 꽃을 찍어요. 그 꽃을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죠. 그 뭐 꽃의 색깔이나 특색을 좀 잡아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부하고 약간 되게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사과를 표현하는데 사과를 그리면 좀 그런 거 아닌가?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가 이제 좀 힘들더라고요. 그렇게 계속 생각을 여러 번 하고 1차원적인 건 그냥 분할 가도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. 마음도 편하고. 그래서 플라워 스터디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는 해요. 바쁘지 않는 이상 주마다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이제 뭐 시안인 같은 걸 받으면 뭐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스케치를 하는 편이에요. 아이패드로 좀 그리고 아니면 뭘 만들어야 된다 하면은 일단은 나가서 좀 둘러보는 편이에요. 그냥 뭐 화방도 가보고 동묘도 가보고 동대문도 자주 가고 남대문도 가고 이렇게 둘러봐요. 그러면 거기서 또 이런 거 하면 괜찮겠다 하면 거의 그냥 잡히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. 복잡하게 생각 잘 안 해서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면 바로 하는 씨앗을 주는 사람이 있죠. 보통 뭐 같이 일하는 기석이나 그런 친구들이 씨앗을 주죠. 키워드를 던져주는 편이. 뭐 되게 간단해요. 예를 들어 뭐 컨셉이 뭐 예를 들어 꽃이다. 만약 기세가 꽃을 찍어서 줘요. 그럼 그 꽃을 저는 보고 뭐 스케치를 하던가 약간 그런 식. 코로나가 거의 초반에 했을 때 그 약간 컨셉이 마스크였어요. 저 시즌 때 약간 얼굴 가리쳐 사진 같이 저렇게 약간
마스크 하듯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는 편이에요. 그럼 예를 들면 과일 사오고, 저도 뭐 장난감 같은 거 사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끼어 맞춘 식으로 자주 하고 그런 느낌. 막 복잡하게 힘들게 잘 안 해요. 왜냐면 일로 충분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작업은 좀 편하게 많이들 봐주시니까 그런 건 좀 그런 거 할 땐 좀 집중해서 하고 작업은 좀 편하게 하는 편. 진짜 옛날에 너무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저렇게 생각해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좀 약간 작업이 너무 일하듯이 되니까 좀 지치고 좀 하기 싫고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.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저한테 약간 안 좋다고 생각해서 되게 그냥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아요. 옛날에 습관을 많이 놓으려고 해요. 그 옛날에 배웠던 메이크업적인 습관을 좀 많이 버릴,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공식 같은 것도 있고 뭔가 소심한 부분도 있어서 그걸 좀 최대한 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매번 작업할 때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, 많이 논다고 계속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못 놓은 것 같지만 많이 놓은 것 같아요. 기본기가 좀 있는 건 당연히 좋고 중요한 건데 그게 없이 하는 느낌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걸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죠.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도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없을 때 좀 더 저다운 게 나온 것 같아서 3년 전, 4년 전에 했던 작업 중에 얼굴에 A를 그린 작업이 있어요. 그게 조금 기억이 남긴 해요. 그때부터 뭐가 좀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작업 좀 기억이 나. 한국적인 것보다 아시아적인 거라고 생각해. 그 아시안만의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. 라인, 눈썹 되게 포물선 있고 되게 선들이 다 이쁜 것 같아. 되게 디테일하고 한국 전통 뭐 의상 되게 좋아요. 한복으로 작업 그래도 많이 했고 그 생각보다 한국적인 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옛날 거 봐도 되게 이쁘고 머리도 되게 이쁘고 그런 거 되게 이쁜 것 같아요. 좀 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전시죠. 전시 해보고 싶어.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헤드피스랑 메이크업 플라워 스터디로 해보고 싶긴 하네요. 저는 그렇게 멀진 않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게 멀리 보고 있지는 않아요.